자, 렌즈님은 킬러비의 페인. 렌즈님은 킬러비의 페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아쿠아님은 이타치의 이데우카게. 자, 이타치의 이데우카게입니다. 아, 이 두 분이 참 재밌는 게 뭐 나루토나 사스케 이런 거 참 많이 하지도 않아요. 물론 뭐 고르긴 했지만 존재조 캐릭터를 조금 기본기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다양하게 고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좀 안 고르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자, 아쿠아 지금은 이데오카기로 수두는 써주고 바로 이타치로 바꿔치기 하는, 아, 카운터택 예측을 했죠. 렌즈님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점프로 피해버렸어요 카운터택을. 상대에 지금 아쿠아님만 카운터택을 썼죠. 근데 아쿠아님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뭐냐, 바꿔치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렌즈님 걸어가야 돼. 지금 걸어가야 돼. 걸어가고 될 수 있으면 진짜 좀 카운터택, 그렇지, 카운터택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 지금 렌즈님 정말 잘했어요. 지금 이거 만장천이 써주고 지금 이거 계속 갈 수 있어. 만장천이니 상대가 아쿠아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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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택 전해주고 여기서 오이써 죽어. 아, 시원합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달아올라가고 있어요 렌지. 자, 이렇게 좀 더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쿠아 지금은 근데 팀워크 쓸 수 있는 순간이고요. 조금 더 진짜 두 분 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 킬러비도 아파요. 킬러비 인수도 맞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각성 들어가는데요. 아, 기습적으로 지금 스사노 한번 땡겼죠 아쿠아. 그러나 카운터로 지금 스사노 막아주고, 그러나 카운터로 스사노 막아주고 렌즈님이 오히려 때리고 이러면 이제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데오카게 바꾸니까 오히려 렌즈님 공중전에 싸고, 그러나 아쿠아님도 어느정도 공중전 따르고 지상에서. 자, 렌즈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렌즈님 정말 잘해주는 거 바꿔치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짤짜리를 맞아도 큰 공격은 절대 안 만든다는 거죠 스사노우에게.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한 힘이에요 지금 렌즈님한테는.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고요. 이거 끝내기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 각성 들어갔는데도 각성 끝났고요. 자, 잠깐 메시지 알림하서 화면이 검정색으로 변했네요. 관전 모드에서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아, 렌즈님이 자 일단은 원다운 시켜냈어요. 아, 정말 지금 각성 갔던 거를 잘 버텨냈습니다 렌즈님. 카운터! 아, 이제는 확실히 몸이 풀렸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지금 느낌이. 확고해요 이제는. 자, 아쿠아님도 각성 아까 가서 살짝 흔들린 거 빼고는 지금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쿠아님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렌즈님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상대 잡기였는데. 야, 이거 뭐 보이지도 않네. 야, 그 와중에 가드를 깨주면서 아쿠아님 한번 여기서 이거 끝내기 동작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카운터. 아, 상대가 지금 와 마무리했고요. 이것도 방금 경기처럼, 아니죠, 아까 경기처럼 흘러갈 수도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두 라운드 전 경기. 자, 아쿠아님이 결국 또 역전을 해냈단 말이죠. 분명히 렌즈님 유리한 경기들도 많았었는데. 자, 렌즈님 유리했는데 아쿠아님 역전했던 경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잡기 놓쳤습니다 아쿠아. 너무 빨리 잡았어요 지금은. 자, 이타치. 자, 까마귀 대치 좋고요. 자, 날려주는 렌즈. 자, 아, 지금 카운터택 실패하니까, 아니죠, 그 카운터택 실패하니까 렌즈님 바로 지금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서포터로. 공백이 있어서 경직 상태에서 들어올까봐. 그 정도로 진짜 정말 선수들이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진짜 경직을 안 주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경직 부분이 생기면 캔슬을 다 해버리고 있어 지금. 야, 이건 좋고요. 야, 근데 렌즈님 역전당했어. 너무 크게 역전당했는데 이거는? 와, 이것도 제 역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렌즈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각성 갔어요. 각성 갔어요. 자, 페인 기술 중에는 상대의 체력을 빠는 기술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렌즈 지금 여기서,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발미의 등장. 렌즈가 경기 마무리합니다. 와, 야, 이거 정말 그냥 단순히 페인만 각성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여기서 진짜 팔미 교체를 해주면서, 아, 팔미 각성은 정말 좋거든요.
팔미각성을 전작에서도 제가 해봤지만 정말 강합니다. 팔미각성이 얼마나 세냐면 그냥 평타만 때리고 있어도 모션 자체가 바꿔치기에도 막 겹쳐서 들어가고 이래요. 그 정도로 진짜 빠른 기술이기 때문에 와, 저기서 렌지님이 끝내기 동작으로 팔미를 넣었다는 건 그냥 진짜 정말 끝난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렌지님 앞서 나가다 아쿠아님 역전해주고 그걸 다시 재역전해내면서 역전의 역전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역전이 무슨 한 대 더 때려서 피가 달아서 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하고 그런 진짜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다시 내면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말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최종 골이 나는 선수, 끝까지 달리는 선수가, 격차를 내고 달린 선수가 아 우승을 하겠네요.